소이연, 임규진 부부가 향수에 얽힌 에피소드를 공개했다. 점삼일 소이연 임규진 유튜브 채널에는 뿌리면 무조건 물어보는 향수 추천 영상이 업로드됐다. 이날 소이연과 임규진은 각자 실제로 애용하는 향수들을 추천하는 시간을 가졌다. 소이연은 곧 있으면 발렌타인데이도 오고 화이트데이도 오는데 연인에게 첫 선물 제일 많이 하는 게 향수가 아닐까 싶다고 말문을 열었고, 임규진은 제가 소이연 씨한테 첫 선물한 게 뭔지 기억나냐고 돌발 질문을 했다. 이에 소이연은 향수라고 설명했다. 과거 소이연과 임규진이 연인이 되기 전, 첫 선물로 명품 브랜드의 향수를 택했던 것, 임규진은 소이연 씨 생일이라 그래가지고 명동에서 샀던 게 기억난다고 설명했다. 소이연은 막 20살 된 해 생일 선물로 그걸 줬던 것 같다며 많이 좋아했나 봐, 라고 놀렸다.